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퀘어 원더풀 풀까지는 작업이 되겠고요. 스퀘어는 사각형 광장이라는 뜻이니까 글씨를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네 사각형이 올라락내리락 해서 사각형을 연상하도록 되겠고요. 지금 시어터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시어터를 일단 찾습니다. 물론 여기 검색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파일이 워낙 많고 이 컴퓨터가 이제 이 노트북이 워낙 이제 가득 차서 상당히 느리니까 그냥 드래그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 극장 필름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흘러가는 장면을 이렇게 연상을 해봤습니다. 라이온이네요. 라이온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것 같으네요. 요즘은 제가 라이온 여기 잠깐 시어터가 있으면 시어터를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도 해놓고요. 수업에서는 이거를 이제 RC로 연속 보기를 하면서 애들에게 단어 뜻을 맞추면 간단한 상품을 주는 또 단어의 벽이라는 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이 높습니다. 어휘가 뭐 독해 10%를 차지한다고 영어학자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어휘만 알아도 60점은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학력 향상의 뭐 학력 미달부로 끝이 어디가 끝인가 하는 것이죠. 라이온 각설하고 라이온을 찾아서 라이온이 여기 쥐를 붙였습니다. 쥐를 끝에다 쥐를 붙인 이유는 이 애니메이션이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첫 화면이 지금 라이언이란 글씨를 붙이려면은 이거를 포토스케이프, 뭐 아주 간단한 포토스케이프란 검색하셔서 내려받기 할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완전 무료입니다. 여기 지우고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라이온을 만드는 걸 다시 가져갑니다. 이제 순서를 뒤바꾸려고 합니다. 라이온 중간 사자라는 걸 확실하게 한번 나타내 주고 여러와 같이 맨 끝에 기하학적인 모형이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시간을, 이때의 시간을 저는 지금 또한 움직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4개가 3초 동안 움직이도록 하려면 4728, 4527, 70, 0.75초 100분의 1초, 0.75초를 하게 되면 3초간의 연비장에 이미지가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G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있던 여기를 덧붙이기 해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Ctrl C 해서 이 라인을 삭제하고 여기다 붙이면 인쇄했을 때첫 화면이 바로 요지 화면이 됐어.
숨 쉽게 사작까지 하면은 학습 효과가 떨어져 작업 애니메이션이 작업 시작한 지가 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워낙 재미있으니까 이건 이게 푹 작업이 벌써 있네요. 크라이 볼까요? 다시 한번 포토스케이프에서 크라이를 퀴즈식으로 하려고 해서 이미지가 먼저 이미지를 먼저 불러오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작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작권의 문제에 대한 거는 이제 삭제를 해주고, 중복된 것도 삭제해주고, 여기도 중복된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우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이들에게 각인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00분의 60초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장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다소 이렇게 이상한 그림도 있지만 이게 아이들의 상상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보기에는 다소 이 정도 것도 있어 이렇게 할수 있지만 아이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참여도를 더 존중해서 제작을 합니다. 저장을 마찬가지로 하이 하고 언더바하고 G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고 프라이즈를 애니메이션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를 같은 폴더 안에 적어 놓는 거죠.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뭐하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네요. 아이들과 늘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열어놓고 수시로 보내서 아이들에게 이제 퀴즈로도 하고 또 이제 예습이 되거든요. 다음 주에 배울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부담스럽지 않다. 제 심리적인 장벽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